헤이 시동 걸어봐. 시동 안 걸려. 뭔 시동? 작은 거 아니야? 뭐? 아, 뭐, 갈았어?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 감속기를 왜 가로? 디젤 올려야지. 뭐가 다 있네? 디젤 올려야지. 아이, 디젤 1호 다 올려. 어? 난 350 봐요. 50. 어? 다. 됐어, 너 그런 스펙 더 넣었어. 어? 왜? 감속기 갈았어? 아직 시험 안 했죠? 뭐가? 세루가? 왜? 그거 뜯은 거 없잖아. 예상에 약한 거. 아예? 예. 어제 1억 건 그렇게 사건. 그래? 왜? 그럴 리 없는데? 그 뭐 걷는 거 없잖아. 아, 뭐 선 빼고 이런 거 없잖아요. 없어요. 응. 근데 이게 도는 게 약해. 약하다고? 힘이? 네, 힘이. 근데 시동 걸려? 어, 이거 호수 뭐지? 그거? 눈을 보고 있어. 어퍼 사람 산. 아, 그럼? 아, 피라냐인가? 아. 아. 뭐 보던 거라. 병가 떴어? 예? 병원 가. 네, 어머니 저기. 어머니 뭔? 아니야, 원래 정기적으로 가요. 아. 네, 오늘 가는 날이라 그래. 아, 근데 2주마다 한 번씩 가야 돼? 어, 자주 가요. 왜? 병원 두 군데 다니잖아. 왜 두 군데 다? 나 다른 병도 있으니까. 어디 다니는데? 예? 네? 아, 왜요? 왜? 나도 약 먹어야 될 것 같아. 아, 본인이? 내가 요양해 줄게. 바로 어디로 가냐면 저기 가, 요즘에 실버 타운 많아. 바로 거기 들어가면 돼. 얘기했어. 어, 얼마 안 남았어요. 실버 타운 들어가면 돼. 이제 요거 인수인계 하고 나한테. 어머니 손잡고 가야 돼. 아니 도라는 가는데 약하다고? 안 돌아가. 아니 어디까지 돌아갔어? 야, 항상 뭐라고 했어 우리. 시동 켜보고 할. 시동 켜보고 하자고 했지 항상 우리. 무조건 이제 돌려보고 해야 돼. 이게 덤탱이 쉬는 거야 지금. 전혀 시간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어? 어? 우리 몇 번 당했어. 아니 그렇게 당하고도 안 돌려보고 하면 어때? 무조건 돌려보고. 나 뭐 딜레이 갖고 오긴 했는데 이따 달자 니 시동. 그러니까 이제 누르면 그러니까 한참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눌러도 안 꺼지잖아. 그거 이거 끊어줘야 되는데. 그냥 돌려보면 돼? 아닌데? 아니야, 배터리 아니야. 배터리 아니네. 아니야. 여기 저 뭐 감속기가 부하 걸린다. 감속기가 부하 손을 안 돌려봤어요? 잠깐만. 돌려봐. 살짝 해봐. 아니야. 이거 여기 감속기가 뭐 부하 받는 거야. 14일 텐데? 어? 14야. 14야? 계속도? 그 밑에 그 방진부터 빼고 해. 이거야? 아니 먼저 풀어놓고 살짝 팔자 풀어놓고. 여기 한쪽은 뭐가 아니 이빨 그냥 안 돌려봤어요? 그냥 안 돌려봤어? 그냥 손으로 돌려봐야 돼. 돌려봐요. 돌려보라고. 지금 돌려보라고. 아, 오케이. 얘야, 얘. 오케이, 꺼. 예. 예. 아직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잠깐 재원은 안 나갔어요. 뭐, 저기 디젤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아유,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아, 제가 유치를. 이게 아까 망치로 두드러 했어요. 어디를요? 여기 뒤에를. 어디 뒤에? 빡빡해가지고. 예. 끼운 다음에. 잠깐만요. 잘 안 들어가서 요거 있죠. 요거 대가지고 뒤에를 때렸어요. 빨리 밀리면 안 되는데 키? 아닌데.
해보세요. 밀려요? 밀리면 안 돼. 밀려요. 밀리면 안 돼. 그럼 안 맞는 거야 지금. 안 이게 안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간 밀리죠. 네, 밀리면 안 돼. 그냥 이 아니 얘하고 얘하고 방향이 맞나 싶. 맞아요. 지금. 아 밀리면 안 되는데. 하씨 그럼 깊이가 안 맞나 보다. 깊이가. 그러니까 꽉 끼나 본데. 그래서 아까 꽉 껴가지고 막 때려본다고. 네. 그러니까 제 볼게요. 네. 깊이를 요 요만큼이죠. 얼마 나오지? 아씨. 예측 잘했으면은 두 번 일 안 하잖아. 밀려요? 밀려요? 넣어봐요. 잠깐만. 내가 뭐 아까 억지로 낀 것 같아. 네, 아까. 잠깐만 휘 밀어놔 보세요. 잠깐만 이거 다. 봐봐. 저쪽이죠? 그러면. 약간. 야, 아니, 이제 좀만 더 가면 돼. 살짝만. 살짝만. 오케이. 밀려? 네. 어? 들어갔죠? 들었어. 들어갔죠? 네. 봐봐, 들어갔다, 이제. 이제 들어갔잖아. 아이씨. 잠깐만. 이렇게 잘 제가 오는 거 궁금해 왔어요. 아까 14 어디 갖고 되었지? 몇 시에 갖고 오실 거야 또. 그 뒤. 아 여기 됐어. 주문 넣고 왔다니까. 그래요? 아니 주문 넣고 왔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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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요. 됐어, 까! 까! 됐어. 아 진짜, 마의 손이 꼭 이렇게 손이 가야 돼? 어? 자. 돌려봐요, 예. 네. 좀 당겨봐, 앞에 좀 당겨봐, 앞에. 악셀! 네? 아니 악셀 좀 당겨보라고 이거 돌린 다음에 악셀? 어, 살짝 올리.. 못 올리냐? 악셀 어? 안 올라가 지금 어? 오 됐다 오케이 아니 됐어요 자 됐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여기로 매운이 나오냐 씨. 어디로 매운이 나와? 아까 아니 아닌가? 아까 용기가 신용기가 씨 못 풀러가지고 빵 꼬았나 씨. 여 호스 릴이 몇 메타야 감기니까? 야, 저 30m요. 30m. 정이야, 차. 30m. 호스 빼고 오늘 얼마나? 뭐 호스까지 했어. 그 호스도 연결. 이 호스가 저번에 하게를 한 거. 됐고 그냥 진짜 동생 같으면 그냥 확 그냥 아 그래서 우리 하루 가르쳐줄 거고 나 옆에 모수 아 아유 갑자기 와서 이거 아니요 감사합니다. 저한테 너 중간 먹을게 매워요. 아니 나이스 아 또 식사할게. 아 미쳤다. 감사합니다.
개가 있는데 이분이 지금 여기서 앉아. 감사합니다. 나오더라고. 거기 입금된 통장에 찍힌 돈은 엄청난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써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돈을 쓰면 돈을 쓴 만큼의 뭐가 이게 표시가 나야지 좀 재미가 있잖아요. 우리는 뒤덮은 사람들이라 이 아픔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지금. 아니 좀 일찍 서두르지 않았어요. 저희가 둘이서 둘이서 술 먹다가. 우리 술 먹다가. 중 가자. 앞으로 우리 중국 한번 가자. 아 인도는 갔다 왔는데 갖고 오긴 했는데 이거 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막막한 거야 솔직히 우리도. 그래서 제어 부분이 엄청나게 있다. 예, 그래서 막 멍 때리고 있었다가 둘이서 한 잔 먹고 있다가 아니야 씨발 중국을 쳐들어가보자 뭐라도 나오지 않겠냐. 아무리 호주 가는 거 아니야? 예? 호주 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뭐 안 그러면 호주를 먼저 가려고 했었어. 예. 근데 안 그러면 호주를 먼저 가려고 했다가 아니야 중국을 한번 가보자 그래서 한번 가보면 뭐 있지 않겠어? 아 근데 중국 애들이 난 그렇게 진짜 영어를 못할 거라고 생각해. 대화가 안 되더라고.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어 빨리 배우는 게 빠른 길이에요. 대화하는 길이. 이건 대국이라서 대국이라는 것 때문에. 아예 그냥 자국어에 그냥 딱 끝이에요. 외국말 자체를 아예 그냥 헬로 커피도 못 하더라. 심지어 와 심각하더라고. 여기는 관리자들도 그러니까 호텔 로비 있는 사람들도 영어 자체가 아예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그 영어를 안 하려고 아예 그냥 안 하려고 했고 그 호텔에 저희가 이제 첫날도 등록하는데 애 먹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외국인들은 호텔도 맘대로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에다 다 보고를 하나 봐요. 니네들 왜 왔는지 그걸 다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한국 수익이 떨어져. 응,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호텔 몇 곳 우리가 중간에 공장 갔다가 거기서 걔네들 호텔 잡아준다고 했던 데는 빠꾸 먹었어요. 아우 안 된다고. 외국인 안 된다고. 자국인이 호객들 줬는데. 예, 예. 그 공장 관계자가 저희를 데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그러냐면 테슬라 매장 다 있지? 스타벅스 있지? 애플 엄청 다 팔리지. 응, 응. 핸드폰 다 그거 쓰고 있지 얘들. 또 그건 또 아니야. 그니까 애초에 물어보니까 물어봤어 우리가 그냥 아예 교육 영어라는 이 과목 자체가 없고 영어라는 걸 배우 아예 그냥 학창 시절에도 아예 안 가르친대. 예. 영어라는 걸 아예 안 가르친대. 고등학교나 대학 가서 선택 과목 들어가야 영어를 배운다. 그리고 여기는 학교 다니다가 뭐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니다가 뭐 아버지가 뭐 이래라 그러면 그냥 학교 때려치고 일하는 거예요. 예. 10대에 결혼 애들 많더라고. 그래서 20대 처자들이 알고 보면 다 유부녀들이에요. 진짜일 줄 알았다. 아니, 나 그래서 다 천년자 알고 결혼했냐고 애인 있냐고 다 결혼했다. 아, 나 진짜. 아마 뺄 거지. 어? 유부녀도 아닐까? 다 유부녀야. 근데 20대, 그게 앞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시내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나이대가 40대가 많잖아. 걔네들 진짜 젊더라. 자, 10대, 20대야.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없어. 나이 든 사람. 우리가 최고 늙었어. 그러니까 걔네들이 나중에 커서 뭘 배우면은 나라 그냥 장악할 것 같다. 우리나라 고령화잖아. 나이 든 사람들이 없어. 그리고 거기 공장에 있는 그 친구들 다 20대들이거든요. 애들이 되게 에너지가 넘쳐요. 그리고 되게 열정적이에요. 뭐 물어보는 것도 되게 열정적이고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것도 막히는 게 아니더라고. 우리가 뭘 얘기를 하면 빨리 찾아가지고 언어가 안 통할 뿐이지. 그렇죠. 업무적이나 기술적인 부분에 절대 떨어지지 않더라고. 지금도 아빠 형이 계속 톡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걸 계속 얘기하는데 바로 그걸 또 테스트 해보고 맞춰보고 막 해요. 우리가 요구하는 걸 계속 해봐 애들이. 그리고 자기네들도 그동안 해왔던 걸 또 우리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이 부분은 우리도 해봤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딱 뜨는 건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또 얘기하면 아 그래 그럼 우리 이거 한번 맞춰볼게 해볼게. 그리고 또 하나가 얘네들 또 뭐 펌프를 5달을 줘 얘네가 직접 그 물량과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데 다 맞춰줄 수가 있는 거야. 아 그걸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디 기성품을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원하는 물량과 압력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생산을 해줄 수 있다.
아, 저 그 깜짝 놀랐어. 아, 다 자신 있게 해야 돼. 그리고 대표라는 분이 진짜 엔지니어 출신이더라. 예. 아주 그 자기 자부심이 있더라고. 저 갔는데 저를 막 끌고 가는 거야. 끌고 가더니 자기 장비 막 디테일을 하나씩 다 설명해 주는데 저 딱 보고 깜짝 놀란 게 몇 가지가 있었어. 아니, 통역은 되셨어요? 아, 그냥 그 어플로 번역으로. 예. 그 중에 좀 젊으신 분은 그나마 이게 발음이 좋아서 처음에 얘기하면 오지간 다 소통이 돼요. 그 젊은 친구들. 예. 그러면 막 보면은 지금 뭘 어떻게 연구하고, 그리고 장비를 딱 이렇게 만들면 그냥 이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이후는 또 뭘 또 바꿔서 자꾸 업그레이드를 하더라고요. 아, 그 저희가 그 기존에 또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지금 이건 안 만든다. 지금 만든 거 지금 이거다. 뭐 또 지금 뭔가 또 개발하고 있는 것도 요거다. 이게 다 보여주고. 아, 나 그리고 생각보다 야, 얘들이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었네. 아주. 그래서 제가 우리 잘하면 중국에 잡히겠다. 네. 많이 노력하더라고요, 진짜. 다음 거는 한 번 더 나와. 네, 그때는 우리가 원하는 걸 맞춰달라. 네.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요. 네, 지금 이제 여기는 울진 사장님인 건데 제가 지금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 지금 이제 자동 오프를 쓰고 있는데, 자동 시동이야 걸면 되는데, 오프를 눌러도 엔진이 잘 안 꺼지는 거야. 푸덕푸덕 살아나요. 그게 뭐냐면, 우리 킥박스 원리가, 솔레노브 밸브를 닫고, 이제 시동을 죽여주는데, 그걸 솔레노이드 밸브를, 닫아주는 신호? 그건가요? 아무튼 그걸 찾아서 아무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레노이드 밸브를 열어주고 차단해주는 그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면 시동이 안 꺼져요. 잘. 그러니까 꺼질라다가도 살아나고 꺼질라다가도 살아나고. 그래서 그걸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야? 플러스가 도대체 이걸 보고 나 바쁘라했어. 짜장면. 아, 또 원래 고춧가루 갖고 왔어야 했는데 갖다 달라고 했어요. 아, 근데 영어를 그렇게 못할 수가 있나? 아. 깜짝 놀랐어. 그것도 호텔에 노비 있는 애가 아예 못 알아들어. 그럼 관광객들 누구 없는 소리잖아. 그러니까는 외국인이 없어. 다 중국 사람들이야. 그럼 갈 때 가이드 붙여가 이래가. 아니 우리끼리 알아서 갔어. 찾아서 갔어. 아. 그거 대단하다. 인도는 어쩔 수 없이 가이드 쓴 거고. 인도는 걸어 다닐 수가 없어. 길거리에서. 치안이 안 좋아. 그리고 인도는 중국처럼 이렇게 교통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시스템이 안 돼 있잖아. 아니면 옛날 구식 방식이잖아. 네, 고맙습니다. 편집 잘해야 돼. 네. 너 큰 얘기 너무 많대. 야, 알아서 편집해. 오셨. 만만껏 얘기해. 근데 내가 이제 아니 고기를 누가 꼰대. 누가 먹어야지. 뭐 고기 진짜 잘 꼬셔. 그거 아니라니까. 이거 왜? 맞아. 저 40살이야. 맞아? 오히려 비가 와주면 더 좋아. 그죠? 비 엄청 나. 이거 보고 있으면 완벽이 간단하잖아. 그래. 오히려 그게 알짜배기야. 오히려 더. 산 열심히. 막 그냥 너가 그 접목 시켜봐. 이거 거? 되죠. 그건 착취도 할 수 있어요. 네, 손가락 접는 거. 손가락. 여기 접는 거.
어, 이거 많이 이거 안 해봤어? 어. 아니니까 새끼 손가락 크며 그, 아 그리고 요즘에 술 먹으면 이제 그게 유행이래. 그 누구야? 그 이경영 그 있잖아. 그 멘트하는 거. 좋았어. 지혜야. 살았다. 이경영처럼 살아야 돼. 어. 어 이경영 이제 대단한 것 같아. 나 우리 집 5만 나오겠나 오늘. 금년 나오겠다. 그럼 사고가 났겠는데요? 아니 사고는 게 낫겠어요. 아, 저는 차를 절대 저 차를 외부에 두지 않아요. 아니 여기는 동기한테. 아니요 그래도 내가 땡길까 봐. 아까 내가 올 때 그 집 앞에서 보면 다리가 보이잖아. 근데 다리 건너왔다. 그 뒤에 봤는데 오 뭐 아무 길이야. 그리고 차 보니까 어머니 모시고 내 자강 타고 이제 나갔다 지금. 차가 있더라고. 아, 그래 집 들어간 여기 나무도 그래 차 보이고 그건 어디 길이야 올 때